안녕하세요.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. 김수정의 오늘 구매 가이드 편, 그첫 시간으로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또황 선생님께서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해주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노트북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김수정 아나운서께서는 네.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지금 떠오르는 노트북이 있긴 한데,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일단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원부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같은 이름으로 노트북이 이렇게 쭉 하나 묶이는 거죠. 묶일 때그 D사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으로 약 5,900개 정도 있고요. 그리고 N사의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이 되거든요. 그래서 키워드 검색할 경우에는 약 39,000개 정도 나오고요. 3만 개요? 예, 근데 이게 와. 카테고리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네. 39,000개는 네. 노트북 가방, 노트북 뭐, 아, 예, 다 액세서리까지 포함이 다, 되어가지고 네. 실제로는 한 6,700개 정도 되죠. 네. 예,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혼동이 있으세요. 그래서 네. 저는 노트북 검색할 때는 주로 네. 그 가격 비교 D사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노트북을 어떻게 검색하고 알아봐야 할까요? 일단 자기에게 맞는 노트북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, 네.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죠? 그쵸. 제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. 그렇죠. 일단 우선 김수정 아나운서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.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노트북을 갖고 계신가요? 네, 갖고는 있죠. 그러면 노트북을 회사에서만 쓰시나요? 아니면 집에서 쓰시나요? 저는 회사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외근은 많지 않으신 편이고요. 네,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요. 그리고 출퇴근 시에는 무엇을 타고 얼마나 오래 걸리시나요?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. 대부분 한 1시간 정도? 네,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제가 찾고 아, 네, 있어요. 여기 가격 비교 사이트에 네.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. 그리고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문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가끔은 인터넷 쇼핑도 좀 하고요. 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동영상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게임은 많이 하시나요? 제가 사실 컴퓨터 게임은 잘 하지 못해서, 네. 게임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이게 중요합니다. 네. 보통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, 네. 나중에 뭐, 오버워치가 안 된다, 배그가 가끔씩 재밌는 게임이 나타날 때는 예, 그럴 분들이 꼭 나중에 왜 이런 걸 추천했냐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. 네. 있어가지고, 일단 게임을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전자하에? 네, 선택을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윈도우는 직접 설치 가능하신가요? 저는 잘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, 네,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렇구나. 그리고 여유 자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네, 얼마 그렇죠. 정도 예상하시나요? 가격대는 제가 계속해서 노트북을 하나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아온 돈이 좀 있거든요. 한 100만 원 정도? 네. 그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다 체크를 해주신 거죠? 네네. 네. 그쵸. 알겠습니다.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트북이 저한테 잘 맞을지. 네,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대충 찾고 있고,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셨죠? 네. 자,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품이 오, 쭉 나오는데, 나오네요.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인기 상품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네. 가급적이면 신상품 순에서 신상품으로 검색이 되거든요. 네, 인기 상품보다는 신상품이 더 그쵸. 나은가요?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. 어떤 무게. 그렇죠. 자, 여기 보시면 무게가 1kg 미만, 네. 그리고 1에서 1.3, 1.4에서 1.7 이렇게 선호가 되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무게를 우리가 직접 노트북을 다 들어볼 순 없죠. 맞죠. 그래서 제가 이 물병을 아, 준비시켰거든요. 그래서 이 물병으로 무게를 체크를 할수 그쵸. 있다라는, 아이디어가. 보시면 무게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네. 그런 이유죠. 한번더 생각을 네. 해봐라라고. 그래서 가방에다 한번 무게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가방을 준비했어요. 아니, 아무것도 없고요. 네, 일단은 이 500ml가 500g 정도 되겠죠? 네. 일단은 500g짜리 노트북 없으니까 두 개부터 시작하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두 개를 일단 넣었어요. 네, 가방 들어보시죠. 네, 가볍네요. 그쵸, 비쌀 네. 겁니다. 네, 네, 일단 비싸겠죠? 네. 하나 더 넣으세요. 뭐,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. 지금은 어떠세요?
네,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무겁긴 그래도, 하지만 네.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럼 한 번 더 넣어봅시다. 네. 자, 2kg면은 네, 무거울 것 같은데. 네. 네. 하나 더. 지금 총 4개를 넣었어요. 네, 그럼 2kg 정도 되겠죠? 확실히 무겁네요. 그쵸. 네, 네. 확실히. 그러시면은 네. 제가 여기다가 지금 1.3에서 1.7이랑 1.7에서 2.0을 체크를 해놓을게요. 네. 보통 이 정도 무게면은 그래도 못 들 정도는 아니고 네. 충분히 다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제품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네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전자, 네. 무슨 전자, 이렇게 전자. 자, 여기서 제가 아까 신상품 순으로 하라고 하셨고요. 그리고 네. 윈도우는 가급적이면 포함된 걸 추천드려요. 네. 왜냐하면 그 윈도우를 공장에 설치해서 나오면은 네. 그 복구 모드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. 사시자면 바로 쓸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추천드리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신상품 순 중에서 네. 가격대가 100만 원 이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. 이 중에서 네.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기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네, 싶어요. 이 제품이요. 네. 네.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 무게도 네. 1.8이기 때문에 뭐 수정지 정도 힘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제 튼튼한 어깨라고. 네, 딱 봐도 튼튼해 보이시네요. 아, 칭찬이시죠? 네. 네, 당연히 칭찬이시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까 네. 보시다가 스펙이 궁금한 부분 되게 많잖아요. 네,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CPU에 대한 얘기를 그쵸. 좀 해주셨었는데 CPU가 어떤 건가요? 자, CPU는 말 그대로 중앙처리장치고요. 네,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. 네, 사람으로 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코어 ISO 8세로 되어 있죠. 그리고 네.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. 아~ 네, 그래서 이 CPU는 몇 세대이며 네네. 무슨 제품 어떻게 왔는지 다 나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적어도 본인이 살려는 제품의 이 CPU가 어떤 CPU인지 그렇죠.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직접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. 아~ 모르시겠습니다. 되게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. 그쵸? 네. 그리고 해상도는 물론 메모리까지 그리고 네. SSD 같은 경우에도 네. 이 SSD도 잘 모르겠는데. 아, 일단은 네.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약자고요. 네. 이 SSD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아~ 하드디스크랑 속도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. 네. 예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. 기타 모든 스펙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. 사실 저같이 노트북에 대해서 사용만 하고 그 다른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요 이 사이트에서 꼭 고르는 이유가 네. 저희가 매주 새롭게 나오는 하드웨어를 다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저 역시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제품은 새로 나왔구나 이건 추천하면 하다 이 제품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공부를 하거든요. 아, 네, 그래서 수정 아나운서께서도 여기서 보시면서 제가 네. 지금 추천드리는 제품이 정말 본인한테 맞는 건지 한번 네. 더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입 사이트를 통해서 제게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황 선생님과 함께 노트북을 잘 고르는 방법, 제게 딱 맞는 노트북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다 배웠어요. 아, 그럼 네. 전문가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? 아니죠, 아니죠.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그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구매를 해봐야겠죠? 네, 네. 그렇죠. 네,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을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. 네, 다음에도 꿀팁 전수해 주실 거죠? 아, 물론이죠. 훌륭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? 네, 3부 때 다시 만나요. 안녕!